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은 노션 활용법에서는 전번에 저희가 다른 사용자가 이렇게 작성했던 템플릿을 복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용자의 그 템플릿을 가져왔으면은 이 템플릿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써야 할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블로그, 여러분들 그 노션을 이용해서 블로그를 생성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페이지죠. 하나의 페이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긁어보시면은 되겠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나의 블록으로, 텍스트 형태의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각각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텍스트 형태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단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하나의 블록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위치도요. 위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노션의 굉장히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그림 붙어 있는 이런 것들, 보통 이런 형태들을 많이 쓰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거나, 저희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블로그도 이렇게 많이 꾸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요. 이게 나눠져 있고요. 요걸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또 거의 이것도 그림도 마음대로 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예, 처음엔 저는 요거가 이제 노션에서 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바뀐과 동시에 바로 또 페이지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해가지고 노션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텍스트를 가져올 겁니다. 텍스트를 가져올 것이고요. 똑같이 단이 너무나 많이 나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스터디 멤버들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성을 했던 것을 좀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에와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블록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단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요 오른쪽에다가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을 이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써 있죠?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움직였잖아요. 이게 앞쪽으로 앉죠. 그러면서 이것도 똑같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오른쪽을 최대한 끝까지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놓으시면은 이렇게 반절로 자기가 알아서 50대 50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요거를 하나를 더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중간이나 아니면 오른쪽에다 또 옮기고 싶다면은 똑같이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다가 옮길 수 있고 이쪽에다가 옮길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림을 뭐세 개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요거 똑같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예, 이렇게 붙이시면은 똑같이 그 그림 여기에 맞게, 요 크기에 맞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노션이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얘를 이제 뭐 지웠어요. 지우고 난 뒤에 얘도 똑같이 지워줘야죠. 그러면요. 예, 똑같이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얘를 좀 크기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예,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지고 화면을 나눠서 표현하는 방식들 여러분들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템플릿에서 이제 요것들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록을
블로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은 됩니다.